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늘 듣던 노래들 말고 또 뭔가 새로운 노래가 땡기는 분들 속히 탑승하시어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끈한 신곡 그 라이브로 즐길 준비 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의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자, 안 되는 장르가 없는 만능 가수. 하지만 이제는 트로트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분입니다. 송민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큰 고운 따로 돌아온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합니다.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귀여움, 아잉 깜찍함을 장착하고 MZ세대 사랑의 저격수가 된 가수 강예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예슬입니다. 와, 두 분 모두 여기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출연이신데 어떻게 좀 소문 좀 내고 와주셨나요? 저 오기 전에 요 앞에 고릴라 있잖아요. 예. 고릴라랑 사진 찍어서 올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인스타에 별스타에 많이 많이 올리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내 가수 출연을 해가지고 이 천태만상 프로그램을 모르시다가 어머 여기 이렇게 또 좋아하는 팬분들이 또 와주셨을 텐데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자, 송민경 씨 부탁드립니다. 요 카메라 조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반려견 아니고요. 반려 가수가 되고 싶은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려견이... 반려 가수 처음 들어보네요. 반려견이라는 줄 알고 반려견이 네. 되고 싶어요 하시는 줄 알고 그런가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강예슬 씨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을 가득 채워드릴 가수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큼해. 오케이. 반려 가수가 되고 싶은 분과 비타민을 가득 넣어드리고 싶은 두 분 모시고서 자, 저희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 또 모르시는 천태만상 애청자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요 분들께 제대로 눈도장 꽝 한번 오늘 야무지게 찍어보자고요. 김감님님께서 네. 어머 이쁜 아이돌 누구예요? 라고 두 분도 뵙고 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 최유림님께서 오늘 세 분 의상 좋으세요. 모두 의상 좋으세요. 의상까지 체크를 또 해주세요. 저희 연령대가 또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감사합니다. 계셔가지고 이정숙님은 저기 예쁜 두 인형은 뉘신가요?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마치 새 자매 같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전병택님 소개해주세요. 오늘 트롯 열차 너무 화려하네요. 세 분 이쁜 모습 손 한번 흔들어주 있어. 야무지게 또 흔들어주고 계시고 하은주님 소개해주세요. 네, 세 분 아이돌이 왔나요? 예뻐라 라고 해주시네요. 오, 감사합니다. 칭찬을 너무 의상을 또 화려하게 또 오늘 힘 좀 줬어요. 그거 뭐라 그러죠? 핑크 뮬리. 네네네. 핑크 뮬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핑크를 만졌네요. 오늘 맞죠? 또 천태만상 첫 출연이니까 또 꽃단장하고 오겠다며 뭐 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면은요 이 두 분 이 아름다우신 눈부신 분들 만나뵐 수 있습니다. 김명희님이 세 분 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심이라고 해주셨고 김선정님께서도 천태만상 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의 포인트 강예슬님과 큰 거 온다 송민경님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주셨는데 또 예고해드린 대로 찾아와 주셨어요. 김선정님. 자, 두 분을 저희가 나란히 모신 이유 바로 신곡 때문이지요. 강예슬 씨께 네네. 먼저 여쭐게요. 노래 제목 뭔가요? 노래 제목은 이제 MZ세대의 네. 그 직설적인 사랑을 좀 표현해본 네. 사랑의 포인트라는 노래입니다. 네네. 사랑의 포인트 언제 발표된 노래인가요? 작년 12월 10일 날 발매는 됐고요. 네네.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제 토요일부터 음악 방송을 시작하기 저번 주 네네. 맞아요. 저번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아이돌들 대거 출연한 그 음악 방송들을 쫙 도셨어요. 한마디로 네 맞아요. 이제 한번 쫙 도르는데 어떠셨어요? 좀 사랑의 포인트. 포인트 일단은 굉장히 영한 친구들과 네네. 사이에서 이제 사랑의 포인트를 불렀는데 굉장히 튀더라고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저 되게 어색하고 좀 9년 만에 제가 인기가요를 아이돌 때 갔었고 트로트 가수로는 9년 만에 갔더라고요. 근데 나랑 똑같다. 저도 9년 만에 갔어요. 2014년 이런 평행 이런 두 분이 저보다 선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떨리기도 하고 아, 부담이 되면서 약간 허무하지도 않았어요. 약간 애기들 사이에서 난 약간 그랬는데 약간 허무하다고? 약간 뭔가 좀 이상했어요. 다른 건 다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변한 느낌. 그 솔직히 공감? 나이 든적? 허무보다 약간 공허했다. 맞아 공허함 맞아 그랬다니. 그래도 절대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사랑의 포인트를 던지고 왔습니다. 무슨 기가 죽습니까? 여기서 더 날개를 펼쳐야죠. 맞아요. 아니 사랑의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찝는다 영어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그 적립식으로 쌓이는 포인트인지. 저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네. 아, 적립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 제대로 찍었다 할 때 이제 사랑의 포인트를 찍고 네, 그런 뜻이죠. 근데 또 그 포인트로 또 하나하나 들어주실 때마다 또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도 슥 드네요. 이 노래는 어떤 분들과 작업하셨는지. 이 노래는 우리 추가열 선생님이 작사 작곡해 주신 곡인데요. 네네. 제가 평소에 이제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좋은 노래들은 작사 작곡을 찾아보잖아요. 그쵸. 그럼 꼭 추가열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레이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저희요 강예슬 씨의 사랑의 포인트 네네. 라이브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상 여러분 라이브 마이크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한 줄 감상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셨구나. 좋아요. 한 줄 감상편 여러분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강예슬 씨의 라이브 사랑의 포인트 바로 반주 주세요. 박수! 주님은 어디에 있나 아무 때나 못 만나요 시간 맞춰오세요 비바람이 부는 날을 피해서 오세요 포인트 제대로 찍었어 사랑의 낚시를 던지면 못 보던 이 여기도 궁금해 저기도 궁금해 뭐라도 찾아봐야지 꽃 같은 그님은 별 같은 그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아무 때나 못 만나요 시간 맞춰오세요 비바람이 부는 라이브 사랑의 포인트였습니다. 어머나 너무 이쁘다. 아주 그냥 그리고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이제 저희 네네. 원래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잠시 이곳에서 이제 스튜디오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 뒤에가 회색빛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물에 더더욱 집중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눈이 부셔서 뗄 수가 없네. 좋습니다. 여기 또 조명도 좋고 해가지고 네. 예쁘게 또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또 강예슬 씨 사랑의 포인트. 아 근데 노래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안무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요. 아, 지금 따라한 건데. 아, 따라한 걸로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낚시도 던지고 포인트도 찍고. 김명희님께서 추가열 씨가 만들어주셨다고 하니 귀 쫑긋 해주셨고 또 여매영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슬님 사랑의 포인트 정리 만 포인트 백만 천만 포인트 와우 들썩이 내 몸. 아, 포인트가 그러니까 낚시할 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지점을 맞아요. 잘 찍어가지고 던져야 된다. 포인트 그쵸. 아니 고기가 좀 있는 포인트로 가서 배를 옮겨가지고 그쵸, 그쵸. 낚시도 아무 때나 못 만나잖아요 물고기를. 그쵸, 그쵸. 사랑도 그렇고 똑같죠. 강예빈님 소개해주세요. 강예빈님 강예슬님 부를 때마다 제가 더 심쿵하네요. 제 이름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흐흐흐. 손동작 하나하나도 멋지네요. 진짜 깨꼬리 같은 목소리 쟁반에 웅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뭔지 알겠어요. 너무 좋아요. 와 저의 이름이랑 뭔가 자매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강예빈님께서 강예슬님 어머 아이, 저희 이름도 갖고 또 이렇게 잘 보내주셨는데 아이스크림 보습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삼행시 지어주신 장혜미님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강! 강도야! 예? 예술이가 내 마음 엄청 아물었네. 술! 술이 책임자유!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기습으로 이런 걸 들어버리니까 약간 심쿵했어요. 강도야. 저희 이렇게 또 강도였네. 예쁜 강도. 장혜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아이스크림 보습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민아님도 사랑의 포인트.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의상부터 해가지고 진짜 자체가 봄인 것 같아요. 올봄 대박 날 것 같아요. 여신이세요 해주셨는데 양민아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하은주님 소개해주세요. 예슬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포인트는요? 포인트는? 사랑의 포인트. 사랑의 포인트는 타이밍? 타이밍. 모든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여기 또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송민경 씨. 사랑의 포인트요? 네, 사랑의 포인트.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포인트. 아, 어쩔 수 없는 약간의 희생. 희생까지. 아니 이게 원래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으니까 떠오른 단어가 희생밖에 없었어. 희생하면서 살았나 봐요 제가. 사랑의 포인트. 뭐지? 희생 중요하죠. 맞아. 서로의 희생이 있어야 그쵸, 그쵸.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행복한 희생이라고 합시다.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는요 저희요 송민경 씨의 새 노래 얘기를 또 서둘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송민경 씨의 새 노래 제목 뭔가요? 큰 거 온다입니다, 여러분.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아 강렬한데요. 제목이 강렬해요. 강렬하죠. 가족들 뭐 이렇게 절친들 노래 제목 딱 듣고 어땠어요? 도대체 그 큰 게 뭐냐고. 뭐가 작은 오는 거. 거냐고. 화장실 큰 거 작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 진짜 서둘러서 있었어요. 가야 될 것 같고. 네. 화장실 뭐 화장실. 어떤 분은 야한 얘기야? 이런 분들도 계셨고. 깜짝 놀랐네요. 지금 작사 작곡 어떤 분이 하셨나요? 아 저희 이사님이 하셨는데 작곡가 출신이시고. 이사님이 직접 네 이병용 이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아니 이사님께서 직접 제작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처음 그럼 노래 받을 때부터 그 이사님 생각에 큰 거 온다가 딱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큰 거 온다라는 그 말을 그 단어를 보고 네네. 영감을 얻으셔서 곡을 쓰셨대요. 어디서 보셨나 그 연구를? 아 요즘에 온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네. 말을 많이 쓰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또 MZ 세대 의미로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이사님 세대가 아닐까 처음 들어보네. 아주 생소한 걸요? 나도 좀 생소한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임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큰 거 온다. 네. 좀 거센 느낌도 들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요? 아 좋은 뜻이에요. 요새 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잖아요. 힘든 일들도 많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좀만 이제 기다려라 곧 큰 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큰 복이 이제 찾아온다. 네. 큰 대박이 대박. 성공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 그럼 이사님도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직접 제작하셨으니까 뭐 저작 뭐 저작권이고 뭐 음원이고 너무 현실적이 잘 돼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잘 돼야 큰 게 오죠. 좋네요. 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송민경 네. 씨. 저희 이거 라이브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노래 들으시고요, 여러분.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 샵 104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주님께서 제목부터 남달라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자, 큰 거 온다. 자, 송민경 씨의 라이브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후! 짝짝 쿵짝. 너무는 안 된다는 거짓말이야. 안 할 놈은 안 해. 안 하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너는 안 하고 있잖아. 하고 나서 얘기를 해. 그 다음엔 어떡해. 하다 보면 네 폐가 뜰 거야. 길게 보면 아무 말고 숲이 보일 거야. 쨍 하고서 해가 뜰 거야. 쥐구멍에도 지드니까 기다려 기다려 큰 거 온다. 해볼 만큼 해봤다는 거짓말이야. 바짝하고 안 해. 잠깐 하면 뭘 해. 끝까지 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포기란 걸 안 하면은 안 들렸잖아. 하다 보면 네 폐가 뜰 거야. 길게 보면 나무 말고 숲이 보일 거야. 흥 하고서 해가 뜰 거야. 쥐구멍에도 지드니까 기다려 기다려 큰 거 온다. 아, 유명희님께서 지금 이게 라이브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힘들었습니다. 보는 라디오, 여러분 보는 라디오 힘들었어요. 같이 보시면은 아주 신명나게 춤도 쳐주시면서 화끈하게 라이브 보여주셨어요. 8411님은 큰 거 온다 이 네 글자로 사음절 사행시를 지어주셨어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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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온다? 거, 거 노래 참 좋네.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겠네. 다 같이 들썩들썩 해주셨어요. 어머나 또 이렇게 이름도 있는데 이렇게 노래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야, 아주 이 성의껏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네. 선물 뭐 드릴까요? 아이스크림 보습크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정재용님께서는 큰 거 온다 뭐 다른 큰 게 아니라 트로트계의 큰 별 송민경이 온다는 뜻이었는데요. 민경님 목소리에 애교 큰 거 100만 개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아이, 왜 그래요? 이렇게. 아니, 왜요? 좋은데요. 진짜로 이렇게 정재용님께서 극찬을 또 해주셨는데 저희 선물 뭐 드릴까요? 쉐이빙 젤 크림 드리겠습니다.
자, 송민경님 삼행시 보내주신 이수기님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송! 송어랑 숭어랑 헷갈리지만 전 송어회 좋아하는데 그쵸? 숭어 맛있죠. 둘 다 좋아해요. 그쵸? 민! 민경씨는 안 헷갈려요. 경! 경이로운 노래 실력만으로 송민경 각인 완료.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송으로 또 송어를 생각해 주시고 커피 쿠폰 이수기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유림님께서 민경 언니 보러 왔어요. 또 송! 송민경은 이쁘시고 민? 민경 언니가 너무 예쁘셔서 경! 경이롭네요. 잠시만 근데 이 뒤에 물음표 지금 8개는 뭐지? 경이롭네요. 경이롭네요. 경이롭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유림아 고마워. 좋아요. 저희요 선물 비타민 세럼과 뷰티 마스크 최유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거. 아니 노랫말 듣고서요 약간 힘을 얻은 분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기다려. 네. 주로 이렇게 아까 반려견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맞죠? 아, 네. 기다려. 아, 그런 게 없나요? 아, 안 그래도 네. 지금 요즘에 강아지 그 간식 줄 때 네. 기다려 하고 던져가지고 큰 거 온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챌린지로 넣어봅시다. 정말. 그래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기다렸던 분들이 진짜 큰 거 온다. 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노래인데. 큰 거 오실 겁니다. 데뷔 초창기 때 생각했던 큰 거 뭐였어요? 좀? 아, 데뷔 초창기 때는요. 네. 그냥 그거보다 어렸을 때의 큰 거라는 거는 제 이름을 건 앨범? 노래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인생의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또 큰 거는? 이제 그 곡으로? 네, 그 지금은 이제 이빨을 빡게 무시는 것 같다. 나와봤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생기시고 조금 제가 좀 많이 좀 알려져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또 여러 가지 힘과 이런 희망들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두 분 모두 트로트 솔로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팀으로도 활동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평행 이론에 어떤 또 팀이셨죠? 저는 발라드 그룹 더 시아 출신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강예슬 씨는 윙스라는 2인조 듀오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2인조 발라드 네, 여기 네. 4인조였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처음부터 쭉 혼자 이제 활동을 네. 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사실 익숙하고 그 누구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함께하고 싶지 초반에 않다는 생각.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제의를 기획사들이 이제 제의를 받을 때 네네. 2인조로 할까?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과감하게 전 그렇다면 안 하겠습니다. 기획사를 나왔던 적이 있어요. 혼자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면 이게 그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솔로로 계시는 것도 생각 해보시면은 결국 또 홀로 남게 되잖아요. 인생은 그래도 외롭지 않나요? 어떠세요, 좀 송민경 씨? 아무래도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무대를 채우면은 내가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의지가 되고 약간 안심이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근데 워낙에 텐션이 높아가지고. 발라당 잘 지내요. 발랄발랄이 잘못 나왔네. 정신 차리자. 2인조로 또 윙스 아니 윙 네, 그 선배님을 약간 많이 들었었어요. 그걸 그 뭐랄까 그런 의미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네. 뭐 스윙스니 뭐 윙크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네 댄스 그냥 아이돌 듀오로 네네 맞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혼자 활동 하시는 거랑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멤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2인조다 보니까 근데 뭔가 말씀하신 거랑 공감하는 게 이제 채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또 장점은 혼자서 뭔가 결단할 때 편하고 빠르다는 것. 제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 다른 2인조 중에 그분은 그럼 지금은 애견 수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큰 거 온다. 야, 큰 거 온다. 수제 네네. 사업은 그러면은 뭐 네네. 직접 음식을 네, 만들어 가지고 요쪽 일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거 와요. 아주 이전부터 그러면은 쭉 함께 해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때 팬분들보다도 또 새로운 팬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이제 연령층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민경님은요. 또 쭉 저도 예예 낯이 또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네네. 선배님이시고 사실. 아닙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또 팬들 쭉
또 함께하는 팬들 있나요? 다시 이제 저도 음악방송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더시아 때 팬분들, 외국 팬분들이나 네네. 어렸을 때 이제 직장인 돼가지고 아. 고등학교 애기들이 이제 자기 결혼할 때 됐다고 하면서 언니 이렇게 다시 언니 맞죠? 이러면서 DM으로 오니까 야 맞아 이러시지. 예. 동창회하는 기분이랄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팬 여러분들 끝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서도요. 강예슬 씨, 송민경 씨와 함께하거든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강예슬의 콕 꼈어 듣고 2부로 만나뵐게요. 상태만상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아싸 홍삼 에비바디 홍삼 신나게 들어봐 신나게 들어봐 드럼 열차 타고 달려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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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건 너무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하는 날 라디오는 뉴스 연예 정태만상 신난다 재미난다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서 더 아름다운 두 분과 쭉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절대 하차하지 마시고 쭉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팬들로부터 사랑의 포인트 차곡차곡 부지런히 쌓아가고 있는 강예슬 씨.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수많은 무대 경험으로 조만간 큰 거 한 방 아주 그냥 올 것 같은 송민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님께서 콕 꼈어.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우와. 1부 끊고 저는 아내에게 콕 꼈어요 소같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좋아하는 세상에. 곡으로 또 이렇게 우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아 콕 꼈어 강예슬 씨의 콕 꼈어. 콕 꼈어는 제가 3년 전에 발매한 첫 트로트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 사랑에 이것도 코가 꼈다. 콕 끼면 좋죠. 아내분에게 영원히 콕 끼세요. 야, 콕 꼈어. 아니, 김혜경님은 세 분이서 너무 즐거워 보여요. 그 수다에 저도 끼고 싶네요. 라고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또 보는 라디오 통해서 아주 저희 모습이 즐거워 보였나 봐요. 그렇죠? 황성우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민경님 예슬님 너무 예쁘신데 그 가운데 울 윤 차장님도 한 미모 하시네요. 세 분이서 트롯 아이돌 그룹 하셔도 될 듯. 이전에 또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럼 트롯 걸그룹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프로젝트로 한번 진짜 셋이 나갈까요? 근데 또 윤 차장님께서 혼자가 좀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또 윤 차장님 의견 중요하니까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는 이제 또 기간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고요. 분기별로다가 좋죠. 아주 좋군요. 바쁘게 이렇게 또 다니셔요. 이제 두 분 파이팅 하시는데 송민경 씨요. 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새 노래를 또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러셨을 텐데 영화 출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제가 어떤 영화인가요? 나비 효과라고 음악 영화예요, 이것도. 근데 제가 거기서는 이제 인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뤘죠. 역할이 어떤 역할?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역할을 바로 한국 최고의 1등 아이돌 가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밴드 여가수 역할을 맡아서 제가 거기서 정말 직접 노래도 부르고 네. 연기도 악역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표현해도 되겠나요, 여러분? 악역을 맡았습니다. 홍수아 씨가 주연인데 우리 수아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또 쭉 연기 활동도 병행해 오셨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또 하셨나요? 저는 데뷔는 KBS 드라마 비밀로 했었고요. 아, 비밀. 네. 계속 뮤지컬도 했었고 독립 영화를 공백기를 지나서 복귀했을 때 영화로 복귀를 했었고 독립영화를 많이 찍었고 그렇군요. 네. 핫한 또 이 드라마들 중에서 그럼 탐나는 배우 나 진짜 요 역할 진짜 꼭 맡고 싶다. 나 정말 요거 나랑 딱이다. 그
제가 요새 악역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악역 그거 맨날 그거. 죽고 청순하고 이런 역할만 해가지고 아 정말 이미지가 그 더글로리에서 그 막 악역 뭐 담배 막 있잖아요. 네. 네, 그 역할 같은 역할 좀 확 소리 지르면서 막 얼굴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400안 되셨어요 지금. 지금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럼 보는 라디오로 잠깐 보셨나요? 깜짝이야. 악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괜찮나? 막 이러면서. 아니 강예슬 씨는 어떠세요? 연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돌 드라마 하나 찍었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악극에서 옥자라는 또 캐릭터를 네. 또 했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봐도 엔딩곡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드라마 또 역시나 섭외가 들어온다면 어떠세요? 드라마 저는 조금 평소 제 성격이 되게 낙천적이고 좀 똥꼬발랄한 편이어가지고 저 그런 캐릭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시트콤에 되게 잘 어울릴 것 시트콤이요? 같아요. 시트콤이요? 맞아. 발랄하게 발랄한. 약간 그 하이킥 같은 박민영 선배님 맞아. 듣고 계세요 대표님.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하실 것 같아. 다 잘하실 것 같은데 또 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강예슬 씨. 네. 어떤 또 프로그램인지. 제가 더트론 연예 뉴스라고 어제 시즌2를 시작하는데 네네. 이제 박군 선배님이랑 같이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또 가신다고. 아 오늘은 아니고 이제 이번 주에 첫 촬영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또 제가 말씀해 또, 주셨으니까 네. 제가 여러분 오늘 8시에 더트롯쇼에서 또 사랑의 포인트를 또 쓸 거니까 오늘은 오늘은 본방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SBS 네네 SBS 맞습니다. 좋아요. 아니 라디오 DJ도 두 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또 말씀도 네. 깨발랄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자 TV파가 있고 라디오파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좀 어떻게 고르지 이거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비춰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차분한 느낌이세요. 근데 또 뵀을 때는 약간 차분하면서 맞아 조용한 요건 저녁 시간대 같은 느낌 드시고 큰 가운데 돌변하시고 저녁 타임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거 제가 저녁 타임 할 테니까 네, 제가 오전 이제 점심 먹고 식곤증 싹 올 때쯤에 제가 깨워드리는 걸로 아프고 발랄로 네네네 학창 시절에도 이런 트로트를 좀 접하시고 지금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노래 워낙에 사실은 뽕기가 많았어요. 발라드를 할 때도. 그래서 그거를 빼느라 힘들었는데 트로트를 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어릴 때 그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성인 가요를 많이 부르셔가지고 애들 가요 부르고 핑계대지 마 이러고 있을 너무 세대 차이 나나? 핑계대지 마? 김건모 선배님 입장 받고 생각 이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죄송해요. 근데 아니 그래 봤죠. 저도 그때 유치원 때였어가지고 맞아 저도. 네. 근데 저는 그때 막 허공 속에 묻어야만 돼 막 이런 거 부르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 자연스럽게. 기억은 있어요. 추억도 자연스럽게 또 익숙해지시고 네네. 트로트가 여기까지 또 오시기까지 또 많은 노래 장르가 다 가능하시지만 어찌됐든 큰 거 온다로다가 네. 크게 트로트 오셨고 또 강예슬 씨도 어떻게 트로트를 쭉 좀 접할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트로트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 네. 윙스라는 팀을 할 때 두 번째 곡 꽃이 폈어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정말 세미트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해보면 이제 녹음을 가이드를 부탁하셔서 제가 가이드를 뜨러 갔는데 네네. 들어보시더니 너랑 너무 잘 어울려 해서 윙스 곡이 되었던. 그럼 윙스는 전 트로트 듀오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네. 댄스. 내가 이렇다니까. 저희 잘 맞는 것 같아요. 장르에 갇혀있군요. 저희 잘 맞는 장르에 갇혀있어. 윙스 선배님들 생각해서. 꽃이 그 진짜 그런 게 쭉 이어져서 어찌됐든 운명이 이쪽으로 이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분 모두 2부에서는 그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들려주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강예슬 씨 어떤 곡 들려주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장윤정 선배님의 이따 이따요라는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미스트롯
원 프로그램에 네. 지원을 하셨었고 그때 출연 맞습니다. 당시에 불렀던 곡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 곡을 준결승 무대에서 하유비 언니랑 듀엣으로 불렀었던 곡이거든요. 오늘은 한번 혼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신나는 또 살랑살랑되는 노래니까요. 흔들면서 몸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트롯 열차 온도 높여봅니다. 반주 주세요. 이따 이따요. 가끔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끔은 짙은 화장을 하며 아주 낯선 시선들이 하나 둘 다가와요. 여전히 미소 한번 건네고 여전히 한 번쯤은 튕기고 마지못해 대답해주면 어느새 내게로 와. 말뿐이죠. 이래도 저래도 다 좋대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오늘은 손만 잡아줄래요. 입술은 나중에 허락할래. 나의 마음까지 안아줄 그런 남자를 원해. 아껴주세요. 천태남산. 감사합니다. 아껴드릴게요 언니. 야 그래 아껴드리는 거는 이따 이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슬씨의 네. 이따 이따요 함께 했는데요. 아주 그냥 넘어가듯이 그냥 뱀이 그냥 뱀이란다 구렁이가 다 넘어가듯이 최효진님께서 이따 이따요 노래 아따 아따 진짜 잘하네 대박이라고 해주시고 아따 아따 김영자님께서 어우 진짜 팬 되는 건 이따 이따 말고 지금요 콧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해주셨어요. 코 꼈어. 그리고 와 코 꼈어 그러니까요. 확 이 김영자님 코 껴주세요. 이 강예슬님께 김순예님은요 미스트롯 그때 그 무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미스트롯 그때 잘하셨는데 예슬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또 강민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장윤정님이 불안불안하겠어요. 장윤정님 콘서트 할 때 컨디션 안 좋으면 예슬님에게 부탁할 때요. 아유 언제든 그러니까. 달려가죠. 아니 진짜 강예슬 씨가 또 미스트롯 원에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추가 합격의 여왕이라는 여왕 발음이 잘 안 코가 막혀가지고 여왕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네. 미스트롯 때도 그렇고 네. 또 제가 서바이벌을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동안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게 추가 당당하게 합격했으면 좋은데 자꾸 추가 합격으로 추가가 제가 좋죠 올라가더라고요. 기분이 더 좋잖아요. 대학교도 예비 받았는데 붙어봐 기분 찢어지거든. 기분은 좋은데 그 사이에 애간장 때문에 애간장.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데 네네. 굉장히 추가 합격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또 송민경 씨는 어떠세요? 가수 생활하면서 얻은 별명 좀 어떤 게 있나요? 저 별명이라기보다는 약간
콧바람이 허당스럽고 약간 엔돌핀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저도 모르는 수식어가 멀티 엔터테이너 약간 이런 하이브리드 뭐 이런 멀티 엔터테이너 이것저것 다 잘하시고 그런 의미로 붙여주신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네. 허당 같진 않으신데. 완전 철빈한 성격이 되실 것 같은데. 살짝 봤어요? 전 약간 느꼈어요. 아, 그래요? 매력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내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혹시? 예슬 씨? 아무래도 다음 노래가 기대되는 가수? 다음 노래. 아, 좀 긴가요? 단옥이 가수? 단옥이? 그러니까 그만큼 또 현재 노래가 너무 좋고 그 다음 내가 계속 미래를 생각하시는구나. 요 다음까지. 네, 다음. 꼭 오래오래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닉네임이 트롯 폭주기관차. 엠본부 뭐에서 정해주셨는데 막 달린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다음 노래를 잠깐 길다 좀 다음 노래가 기대되는 가수 그러니까 단옥이로 하죠. 단옥이 줄임말도 MG 스타일로 단옥이 단옥이 그럼 명절도 생각 단옥이 또 엔돌핀 갖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뭔가? 저는 약간 트롯공주 이런 거는 좀 약간 오글거리니까 여러분들의 항상 반짝반짝 별이 되고 싶으니까 트롯별 어떠래요? 트롯별 네, 발음이 안 되네. 트롯스타 송민경 씨라고 이야기할게요. 송민경 제 춤이 또 별따기 춤이라고 큰 거 올려고 별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롯별 여러분들 꼭 각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인이 되나 모르겠네. 송민경 씨는 또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는지요? 제가 또 이분 팬이잖아요. 우리 윤 차장님 팬이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엄청 울었어요 사실은. 또 사연이 또 있으시구나. 네, 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애인은 아니고요. 가족 중에서 좀 많이 아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서 안 좋은 우리 일 있을 때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도 올렸었어요 한번. 커버 어머, 지금도 감사합니다. 있어요. 너튜브에 제가 그걸 찾질 못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팬이라서 이 노래를 또 앞에서 부르려니까 부끄럽긴 한데 꽃길 준비해왔습니다. 와, 아유 감사합니다. 꽃길. 또 이렇게 윤수연의 꽃길 탁또 선곡해주시고 아유 라이브 마이크 부끄럽군요. 아유 감사해가지고 좋아요. 그럼요 여러분 천상의 여러분들 차분한 마음으로 라이브 감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민경 씨의 꽃길 청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는지요? 네. 좋습니다. 아,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자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시작할게요. 꽃길 반주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옥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옥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박수! 아우 감사합니다. 야. 저 윤수연 제 노래 꽃길을 아주 또 송민경 씨가 기가 막히게 불러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잘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아우 최고야 최고. 그야말로 최고지. 아이 그리고 아이 진짜 제 노래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그럴 것 같아요. 가수로서 자기 노래를 이렇게 누군가가 불러준다는 사실 그걸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김성무님께서 이 정도 가창력이라면 그 꽃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맨발로 가렵니다. 다 비켜 그 길 내가 간다. 가야지. 아유 감사해요. 또 이은주님 소개해주세요. 첫 소절 듣자마자 울컥.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윤 차장님과 듀엣으로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죠. 아,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아이 진짜 이 얼마 전에 양지은 씨랑 이제 듀엣으로 불렀기도 했고 또 이렇게 후배분들 뭐 선배님 네. 그쵸 노래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또 저를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듀엣으로 두 분과 나중에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유림님께서는 트롯별 방금 또 그거를 기억을 딱 해주셨어요. 트롯별 송민경 파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센스 김순현님 소개해 주세요. 네. 최고 파이팅 송민경 씨 앞으로는 울지 마세요. 이렇게 발랄하신데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큰 거 옵니다. 자 최난희님은 와 신금을 울리는 게 이런 걸 말하네요. 신금이 울려지셨다고. 감사합니다. 1995님도 소개해 주세요. 꽃길 진짜 듣고 싶었는데 오늘 귀 힐링합니다. 절실하게 듣고 싶었던 꽃길. 제가 잘했네. 아유 그리고 제가 노트북에 있는 그 영상을 가져다가 네. 제가 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다 찾아보고 이렇게 좋아요. 그래요? 누르고. 저 송민경 꽃길침 나옵니다. 예. 아마도? 감사합니다. 김승환님께서 지금 노래 누가 부른 건가요? 해주셨는데 저희 송민경님이 지금 큰 거 온다 노래의 주인공 송민경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네. 지금 코 끼신 것 같아요. 코 꼈어 또 강예슬 씨의 더불어 좋은 그렇죠. 모두가 좋은 그런 좋다, 시간이었어요. 여러모로다가 지금 막 꽃도 이제 앞으로 필 거고 봄 활동도 막 기대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제? 이제 신곡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의 포인트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포인트도 큰 거 온다까지 네. 또 이렇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큰 거 옵니다. 네, 저 어디 안 가니까요. 항상 여러분 곁에 평생 노래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진짜 꽃길을 걸었다면 워낙에 활동 시간이 좀 기니까 네. 언젠 것 같아요? 그때 또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이제 막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꽃길 아유 어떠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신 네 오늘을 살아야죠. 지금 이 순간 언니한테 배웠어요. 아니, 자갈길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갈길 많았죠. 네. 오며 가며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 진짜 저도 그럼요. 이제 활동을 해가 공백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공백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4년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노래도 다 때려치우고 심리치료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4년 동안 공부에 또 매진하셨고 네. 그러면서 병원에서 정말 치료사로 일하면서 진짜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면서 우와. 사람들을 치유시킴 치료하면서 제 자신이 치료가 됐죠. 자주 전화할게요. 그러니까요. 또 배운 게 사실 또 이렇게 노래로서 또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노래로 또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거군요. 아 좋습니다. 아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요 광고도 정말. 듣고 오겠습니다. 뿅 치료. 시간이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23년님께서 송민경 강예슬님 꽃길만 걸으시길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2023년 봄 어떻게 채워질 예정입니까 송민경? 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도 많은 것들이요?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노래도 준비하고 큰 것도 오고요. 다른 것들도 올 예정이니까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반갑게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강예슬님 네네 저도 사랑의 포인트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또 MC로도 그렇고 무대로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찾아뵐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 송민경 씨의 뿅뿅인가요? 네. 어떤 곡인지 살짝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리라는 그 주문을 담은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예슬 씨의 새 노래, 사랑의 포인트, 송민경 씨의 새 노래, 큰 거 온다도 큰 사랑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송민경 씨의 뿅뿅으로 저희 인사 나누면서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저는 330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